선망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일타 강사 쌤들에게 주식을 배워볼 김우현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하는 데 반드시 아셔야 하는 시장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압축하는 방법부터 수급과 눌림목까지 투자를 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은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주식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수업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저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오늘의 강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장은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듯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시장의 변곡점을 알려주시는 수급 테마 매매의 달인 범프로 전문가님 함께할 거고요. 또 최근 시장의 폭락과 단기 반등을 완벽하게 맞추고 계시는 최코치님 모시고 수업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범프로 전문가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이제 방송을 오니까 좀 살짝 좀 떨리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6월 달에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좀 뵀었는데 또 이제 10월 또 이제 변곡점 또 이제 시장이 또 많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범프로 범쌤이 또 출동을 했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지금 시장 속이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또 공부를 해놓으시면 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또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 매매에서 이것만 알아라. 아, 요 강의로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코치님도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전 경제 연구원이었고요. 시장을 좀 주로 많이 분석하는데 최근에는 너튜브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너튜브에 부자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코치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분석을 좀 해드려서 방향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나 멋지지만 또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두 선생님과 함께 날카로운 수업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상승 종목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 강의의 이름이기도 하죠. 수급을 알아야 번다인데요. 지금부터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에서 어떻게 하면 상승하는 종목을 찾고 어디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공부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코치 선생님 저희 수업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정말 시장이 어려워졌고요. 주식시장도 많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2020년도, 21년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장의 분석, 경제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풀어진 유동성들이 시장의 어떤 지표들과의 계류를 만들면서 전혀 상관없이 상승하는 장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과거에 풀어졌던 유동성들의 공급이 중단이 됐고, 심지어 이제 회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괴류율들이 점차 다시 좁혀지는,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식에 대한 참여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게, 과연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배경이라는 것은 시장이 상승한 이유, 그리고 하락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상승했던 원인은 유동성 공급과 전 세계의 통화 공조라는, 그냥 다 같이 함께 돈을 풀어주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승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아주 가파른 금리 인상과 유동성의 어떤 회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연준이 빨리 금리 인상을 멈춰줘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시장에서는 연준 피봇, 이런 단어들로 요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이냐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 명분이란 건 뭐냐면, 연준이 돈을 푸는 명분이 먼저 이 물가라는 거였어요. 과거 20년 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돈을 풀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9%, 10% 가까이 이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2%, 3%의 물가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봐야 될 거는 이 물가라고 하는, 시장에서 CPI라고 하는 이 물가가 과연 내려올 것이냐. 연준이 원하는 2%에서 3% 그 구간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에 발표됐죠. 9월에 발표된 8월 달에 미국의 물가를 보면 이 CPI 품목에서 가장 큰 이 규모를 차지했던 원유와 미국 내 기름값은 내려왔어요. 하지만 나머지 교통비용과 식품, 그리고 주거비용들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 9%대의 이 물가에서 8%까지는 내려왔지만 이 큰 폭이, 이 폭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뭐 물가 정점론이다라고 해서 이제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니까 이제는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 왔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를 한번 보시죠. 경기 침체 우려 확산이 된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커졌다. 이게 이제 연준이 말하는 피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바꿀 것이다 하는데, 불과 며칠 전에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WTI 원유 가격을 보면 9월 달 부로 다시금 70불대 중반까지 내려왔던 이 원유 가격이 다시 90불대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80불 후반대에서 90불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CPI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내 기름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CPI 전체 물가가 내려왔습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WTI가 상승하는 걸 봤을 때 이 앞으로 발표될 CPI, 즉 물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배경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분이 다시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연준은 정책을 선회할 것이고 다시금 시장은 상승하는 장이 올 가능성이 커졌다. 즉 바닥이 왔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이 물가에서 하락을 만들어줬던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물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힘 있는 물가, 힘 잃는 물가 정점론이다라고 해서 다시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틀 뒤 13일 날 발표될 미국의 CPI 지표를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하락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시장이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CPI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작게 내려오거나 혹은 심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무리하게 이 진입을 하다가 무리해서 매수를 하다가 더 크게 물리는 그런 사태들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있을 한국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연준의 의사록 공개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13일 날 CPI 물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시장의 방향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 그나마 이 시장에서 크게 손실되지 않고 좀 지켜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먼저 최프로님에게 시장을 좀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급을 알아야 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조금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최프로님이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너무나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최코치님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코치님, 저희가 어떻게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이 섹터나 종목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최고주님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바라보는 포인트 중에서는 결국 이제 수급의 이동, 결국 좀 돈이 어디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느냐 이 점에서 좀 많이 좀 집중해서 좀 보는 편인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S&P 500이라고 해서요. 미국의 코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약 25%가 좀 떨어져 있고 한국의 이제 코스닥 같은 기술주가 있는 섹터가 이제 나스닥 종합이 지금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수급이 많이 좀 깨져 있는 상태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약 30% 이상 좀 떨어진 상태고 지금 코스닥도 고점 대비 36%가 떨어졌는데 아까 우리 최코치님이 좀 말씀해 주셨던 오펙 감산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의 워렌 버핏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종목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옥시덴털 페트로리움이라는 회사인데요. 결국 이제 고유가 장세가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S&P 500은 지금 지수가 거의 25%가 하락이 됐는데 왜 이런 옥시덴털 페트리움, 그러니까 고유가 시세가 계속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채굴 기업 또는 유통기업이 원유 유통기업이 왜 이렇게 좀 시장 대비 강세가 좀 흘러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차트를 돌려보니까 선이 수급 라인을 좀 타고 가고 있더라. 이 점을 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제 범쌤의 강의에서 좀 배워갈 포인트 하나는 수급 라인입니다. 수급 라인. 제 선에서 이 노란 선을 이제 수급 라인으로 보는데 지금 옥시덴털 페트로리움은 지금 바닥에서 이게 좀 수급 라인이 20주선인데요. 저는 황금색상 주황색으로 좀 표출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을 크게 깨지지 않고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부분 노란색의 20주선을 깨지고 그리고 살짝 올라가긴 했으나 다시 이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게 주봉 흐름인데요. 이 수급 라인을 뚫지 못하고 올해 3월 달에 다시 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5월 달에 또 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8월 달에도 좀 이탈이 되어 있더라.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원유 감산의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원유 테마들이 과연 이 황금석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자, GS라는 퀄텍스라는 그런 기업의 지주회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황금 라인을 물론 이탈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 다시 올라갔다 밀렸다가
다시 또 황금 라인은 수급 라인을 위에 올라선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SOL 같은 경우는 최근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좀 꺾여져 있는 상태고, 자, SK이노베이션도 추세가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상태인 거죠. 근데 최근 이제 원유 관련주들이 한번 차트 흐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관련주들 안에서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장 흐름으로서 원유 테마로서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과거 5월 달에 원유가 한참 이때 6월 달까지 해서 거의 100불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시기가 이제 원유 테마에서 중앙 에너비스를 같이 동반해서 좀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20주선 정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최근 이탈이 되면서 좀 시장이 원유가 다시 이제 80불 아래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침체가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황금 라인 위로 올라갔더라. 그럼 최근에 또 급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최근 수급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 카카오라든지,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급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임주도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 또 펄어비스 다 수급 라인을 이탈하면서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 종목은 흔히 말하는 수급의 이동에서 돈이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이런 재료가 붙어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이제 한국석유. 한국석유도 지금 5주 동안 원유 가격이 떨어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볼 때 원유 가격과 가장 연동이 또 많이 되는 또 수급의 또 섹터가 바로 또 천연가스 테마입니다. 천연가스 또 이런 업종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GSE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E도 천연가스가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급락이 좀 나왔다가 천연가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다시 올라가면서 이 20주 라인, 수급 라인을 타고 다시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 아직 천연가스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원유만 80불을 다시 올라가면서 90불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밀려있는 상태인데 최근 다시 천연가스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황금 라인, 다시 수급 라인을 타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GSE뿐만 아니라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에너지도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만약에 원유 가격이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수급이 원유가 텍사스 가격이 80불을 넘어서 90불, 100불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지금 황금라인 타고 있는 한국석유가 먼저 따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은 수급이 이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을 현재로서 차트상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저는 수급을 포인트를 선 하나, 그렇죠? 수급 라인, 정확하게 20주선. 이 라인을 보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없다, 이걸 또 판별하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볼 수 있는 부분,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주체, 이 두 가지만 아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좀 공매도라든지 주체를 좀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섹터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기금, 기관 주체에서 가장 수급이 강한 단체가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수급을 보고 최근 지금 천연가스, 원유 테마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에서 한번 차트 흐름을 볼 텐데 지금 여기서 밑에 있는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이제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온 흐름이고 이 밑에가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일단 작은 기업들은 뭐 흥국석유라든지 뭐 극동석유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수급이 특별하게 뭐 연기금이라든지 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천연가스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수급을 보시면요. 큰 추세로 본다고 했을 때 자, 연기금은 2021년도부터 해서 팔지 않고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중입니다. 연기금 섹터가, 연기금 투자 주체가. 그리고 외국인도 전년도 10월달, 8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때 외국인 주체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10% 이상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했을 때 지금 대형주 안에서 유일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주봉상에서 아직 수급 라인이 좀 부족합니다. 수급 라인은 부족한데 아직 만약에 원유가 다시 90불, 100불을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가 순간적으로 우리 초보자분들이 대응할 수 없게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 이 한국가스공사의 수급주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결국 이 4만 원 내외까지 다시 황금 라인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과거 천연가스가 움직였을 때 박스권을 여러 번 그리는 패턴이 나왔어요. 한번 올해 2월 달에 한번, 그리고 천연가스가 6월 달에 다시 한번,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한번인데 이 재차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연기금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종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 라인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미 또 이번 시장 어려움 속에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코치쌤에게는 불개미 주식학원 오늘 첫 강의에서 거시적으로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범프로쌤에게는 그 시장 안에서 지금 돈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수급이 어디 쏠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범프로쌤이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원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다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섹터와 흐름을 지금 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함께하고 계신 수강생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와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TV 방송 이외에도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족집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단 한 번 선착순 50분만 핵심 히든 강의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착순 50분인데요. 어떤 강의이고 또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범프로님의 첫 족집게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범프로님의 첫 족집게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이 몰린 바닥 종목을 어떻게 포착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수급이 몰린 종목 리스트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수급 변곡점을 통해서 바닥 본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매수 매도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단 한 번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죠. 2시간이고요. 라이브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강의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50분을 위한 일타 강사들의 주식 족집게 강의입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항상 쓰고 계시는 그 톡이 맞습니다. 노란톡 어플을 먼저 켜주시고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불개비 범프로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등장을 하고요.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강의 참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는 4242번 걸려 있고요. 선착순 50분만 이번 주에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급 매매의 달인 범프로입니다. 이번 히든 강의에서는요, 바닥에서 들어오는 수급 매매, 수급 종목들의 포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을 하셨죠? 이번 주에는 범쌤이 여러분들에게 TV방송 외에도 추가적인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착순 50분만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 강의를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연기금 외국인 수급이 몰린 바닥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비밀번호 4242번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매주 단 한 번 무료로 강의가 진행되 하지만 단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강의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수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강의 내용 꽉꽉 알차게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두 번째 수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우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곳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바라봐야 하는지 최코치 쌤에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연휴간 사실 이런저런 많은 이슈가 좀 터졌었는데 범프로님 혹시 연휴간 네. 그 삼성의 그 우크라이나 건물이 좀 공격당했다는 기사 본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네. 거기 삼성 근처 네. 불바다가 좀 났다고. 네. 사실 좀 이게 걱정하긴 했는데 네. 다행히 뭐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다행입니다. 뭐 다른 나라의 전쟁을 우리가 뭐 이렇게 당연히 즐거워할 수도 없고 네.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 외에도 시장에는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벨라루스라는 그 벨라루스 대통령 이 국가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러시아 전쟁이 이제 머지않아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재건 관련 뭐 네. 뜸들도 한번 뜨고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한동안은 네. 뭐 재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흐름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생겼습니다.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 군사력을 배치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다가. 네네. 근데 최근까지는 사실 이 벨라루스라는 곳에서도 군사 파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네네. 이 군사적으로는 이 개입을 하지 않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군사를 좀 파견하는 일을 좀 벌였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뭐 이런 지정학적 문제나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이제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 벨라루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미 군사를 파견했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얼마든지 커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바로 벨라루스 위쪽에 있는 발트 3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게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는 벨라루스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또 러시아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이 국가들은 만약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당연히 이 국가들도 군사적으로는 훨씬 더 긴장감 있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러시아는요. 이미 스웨덴과 핀란드라고 하는 군사적 중립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나토 가입의 신청서를 넣은 순간부터 이미 러시아는 그로 인한 군사적 보복에 대한 행동들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심사 중에 있고요. 다섯 개 네. 국가만 추가적으로 OK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나토에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그 밑에가 폴란드, 루마니아 다 둘러싸는 형태가 돼요. 네. 그럼 만약에 범프로님이 러시아라고 생각해 보시고 네. 내 주변을 나토의 모든 국가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지 않죠. 오히려 그쵸? 더 압박감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변수가 좀 더 생길 수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군과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배치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하겠다로 끝나지 않고 나토라는 이 기관을 더욱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발트 3국이 그동안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국가들입니다. 네. 이 발트 3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긴장감 있게 대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토 국가들의 긴장도 더 커지는 거고요. 또 이 기사도 보시면은 이미 올 3월 달에 이 군사적 중립 위치에 있었던 스웨덴과 핀란드 이 두 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라트비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이 땅덩어리가 사실 러시아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에다가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배치를 했어요.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핵으로 위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사실 만약에 발트 3국이 군사적으로 긴장감 있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 요충지인데 여기를 더 군사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미국과 유럽 서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행동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전 지역으로 전쟁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라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죠. 누구와 됐든 간에 당연히 그런 큰 전쟁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최근까지 한 행동들을 봤을 때는 실제 전쟁으로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에 준할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들이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미사일 타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리 폭파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군사 긴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증시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까지는 다른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이런 이슈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전 세계 증시에는 이런 요소들이 큰 영향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런 군사적 긴장까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잘 갈 때가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주 작은 충격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프로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네.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커지잖아요. 네, 네.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중국과 대만에 대한 그렇죠.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불과 오늘까지 또 북한이 핵실험을 또 최근에 수차례 감행을 했어요. 네네, 그렇죠. 수중전에서 또 핵실험까지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감이 강하게 생겼던 적이 많았나요? 최근 제가 분석했던 20년도, 20년 안팎에서는 크게 이런 큰 리스크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점 쏘고 이런 것들은 있었어도 네. 실질적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에서 큰 전쟁이 발생한 네. 적은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모르는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인 전쟁이 계속 있어 왔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국가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막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은 지금 너무나 크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참여자분들도 시장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 우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리스크들을 좀 방비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에 전환을 한다면 또 다른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연휴에 들어갔던 이 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타격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뿐만 아니라요. 글로벌 증시 국가에도 굉장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또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범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지금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은 시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좀 바라봐야 할까요? 자, 일단 뭐 방산 테마라든지 이제 안보 테마들을 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잠깐 뭐 아까 질문이 조금 들어서 최코치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네네. 만약에 지금 오늘 아침에 전면적까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 지역의 공습 경보가 오늘 떴다고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전쟁이 이렇게 좀 지지부지하는 흐름이 아니고 아예 이렇게 전면전으로 좀 가게 된다 그러면 네네. 사실상 좀 증시의 타격이 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호재로 작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어려울 것 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슈를 한번 겪었고요. 네. 그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네. 거기서 또 비롯되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그것이 이미 1년 가까이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됐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몇 개월 전에 발생한 이 전쟁이 그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런 영향을 한번 받았던 시장에서 또 다른 전쟁 혹은 전쟁에 대한 확산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더 큰 충격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시장은 더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그러면 최코치님 말씀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전쟁의 포인트가 좀 수급으로도 좀 이동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방산, 최근에 좀 이슈가 되면서 수출, 뭐 폴란드라든지 이슈, 대형 방산주들의 수급과 또 최근 들에 좀 올라오고 있는 중소형 방산주들 한번 수급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 수출 호조로서 많이 올라갔는데 자 수급을 아까 제가 포인트를 본다고 했을 때는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중기적인 추세로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연기금도 LIG 넥스원을 계속 매집을 늘려나고 있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도 최근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자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제가 차트 황금 라인에서 수급선까지 지켜주고 있으며 더 금상첨화다. 아까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이 나왔다가 추세는 타고 있는데 이 수급선이 지금 이탈할 듯 말 듯 지금 포인트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공우주도 수급 차원에서는 지금 외국인들과 지금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봉상에선 지금 어떻게 보면 이탈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이탈이 되어 있죠. 현대로템도 지금 기준점에 좀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연기금들은 좀 팔고 있어요. 그러면 수급에서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누구는 상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누구는 상박 추세를 잡고 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황금 라인을 살짝 이탈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갈지 아무리 전쟁 또는 그런 방산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형주를 한번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 빅텍 같은 종목들과 함께 뭐 스페코, 한일단조, 그리고 퍼스텍,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잘 가고 있는 좀 황금 라인을 타고 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천연가스, 원유 테마들도 마찬가지처럼 수급은 들어오지만
바닥에서 이제 딱 수급선을 돌파하는 지점,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좀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이상 조금 조정을 좀 많이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는 추세대로 가고 있는데 황금 라인을 근처에서 계속 가고 있긴 하지만 빅텍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 6월달까지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산 대형주들, 수출 대형주들은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최근 시장이 떨어지면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뚫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선을 뚫었다라는 게 돈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상에서 좀 발굴할 수 있었던 거였고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최근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 패턴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종목의 수급선을 라인을 딱 보시면 정확하게 뚫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중간중간마다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 수급선 라인을 쉽게 뚫지 못하고 밀렸다가 뚫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에요. 그럼 수급선을 카카오도 뚫지 못하는 이 수급선을 결국 개인들이 뚫을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주체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처럼 이렇게 추세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빅텍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 라인을 뚫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는데 아까 그 최코치님이 말씀했던 방산의 그런 재료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바닥에서 올라가는 소형, 중소형 관련 종목들도 지금 방산 테마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산 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근처에 좀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 다른 지역까지 뭐 계속 침공이 되거나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된다 그러면 아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걸 이제 수급 라인에서 한번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는 이미 뚫었어요. 빅텍이 지금 대장 흐름으로서 수급 라인을 가고 있고 자 스페코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등주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요. 최근 수급 라인 근처에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잡고 있다는 거죠. 빅텍이 올라가면 이 이등주 한일단조 방산 테마에 엮여져 있는 이 종목들도 수급적인 요인에서 순간적으로 추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좀 높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아직 황금 라인을 좀 더 올라오기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을 또 주도했던 또 소형주 안에서 휴니드라는 또 방산 또 수급 섹터 종목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수급이 뭐 예를 들면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이 좀 더 매수세가 들어와주면 더 좋은 수급의 이동 포인트를 더 캐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소형주 안에서는 빅텍이라든지 스페고라든지 또 뭐 포메탈이라든지 제노코라든지 또 퍼스텍, 휴니드 아직 수급적인 요인을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을 라인을 일단 주봉상에서 잡고 추가적으로 연기금과 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수급 강의에서 배워가셨으면 또 응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우리 앵커님, 네, 앵커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첫 수업입니다. 불개미 저희 주식학원 범프로 쌤에게 이제. 크게 시작을 봤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들어봤는데 또 힌트가 하나 나왔네요. 지금 아무래도 유럽 전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방산주, 특히 좀 중소형 방산주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첫 수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반응이 뜨겁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최코치님과 범프로쌤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50분만 들어오실 수 있었던 선착순 히든 강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 이상 강의를 듣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제를 저희가 오늘 한번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범프로님의 첫 족집게 강의였는데요.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이 몰린 바닥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히든 강의 금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범프로쌤, 저희 어떤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지 조금만 더 힌트를 주세요.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강의에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어요. 연기금과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또 수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였고,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수급이 들어와도 황금 라인, 수급선을 바닥에서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야 조금 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거를 아까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그리고 이제 방산, 대형 섹터들, 소형 섹터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 지금 50분 노란톡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떤 강의를 해드릴 거냐면요. 결국 지금 이제 또 시장이 흘러가면서 바닥에서 연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황금 라인, 수급선을 딱 뚫어주는, 지금 빅텍처럼 딱 뚫어주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또 이런 종목들을 초보자 관점에서 어디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수급의 이동 포인트를 설명을 제가 노란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급 매매의 달인 범프로입니다. 이번 히든 강의에서는요, 바닥에서 들어오는 수급 매매, 수급 종목들의 포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2교시입니다. 슬슬 첫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최코치쌤과 범프로쌤의 첫 수업이었는데요. 또 첫날이니까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쌤들, 저희 오늘 첫 수업한 소감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범프로쌤한테 여쭤볼게요. 네. 자, 좀 오랜만에 또 방송을, 또 가기 방송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조금 떨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시장이 하락장일 때, 또 이렇게 힘들 때 제 강의가 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는 또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지금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그리고 또 계속 매주 월화 또 우리 시청자분들 밤 10시에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또 이 수급 매매, 또 테마 매매 어려운 분들 있으면 꼭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코치님 쌤도 네. 들어볼까요? 네. 소감이요. 네. 사실 뭐 방송에서 이렇게 경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네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짧고 굵게 경제에 대한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내용이 워낙 방대한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흐름에 대한 분위기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요. 적어도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트만 보지 마시고 결국 주식이라는 것도 경제에서 비롯된 기업들에서 연관된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의 큰 틀과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접근하는 것은 자칫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내 스스로 걸어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하지만 제가 출연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오늘은 최코치님과 범프로님에게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저희 잠시 강의실 정리하고요. 여러분들과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첫 수업이었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